우리는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깨달음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막 신통력이 막 생기고 신통자지함이 생기고 막 타심통도 열리고 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전생이 뭔지도 알고 뭐 축지법도 쓰고 벽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다알수 있고 옛날 뭐 스님들 일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절에 가만히 있다가 공양간 보살님한테 밥을 한 10인분 준비해라 이랬는데 나중에 10명이 뭐 손님이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뭔가 이렇게 훤하게 알고 막 신통자지하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병이 나는 사람을 다 치유해 줄 것이다. 하물며 다른 중생들이 병이 난 것을 탁 만져주고 치유해 주는 사람일 텐데 본인이 병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깨닫는 사람은 결코 병이 날수 없다. 아플 수 없다. 깨닫는 사람이 감기 걸리는 그런 미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또 제가 옛날에 그 얘기도 읽은 것 같아요. 모 스님이 뭐그 스님 그냥 그럴 수 있었겠죠. 이를테면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스님 일대기를 제가 봤을 때 거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20대 때 어릴 때그 얘기를 보고 크 이거지. 깨달은 사람 이래야지 이런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뭐 치과에 가서 이빨을 뭐 몽창 뽑는 일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마취하지 말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마취 안 하고 꼭 참으면서 이빨을 다 뽑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신통자지함이 일어날 수도 있죠. 공부하다 보면 그때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어느 시기에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이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이 공부하는 완전히 어긋난다. 그건 지말적인 것이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본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무엇이 근본이냐, 무엇이 지말이냐, 이막 신통자지함을 부리느냐 이런 거는 지말적인 겁니다. 또 깨달음의 어떤 체험이 막 강렬하게 오느냐, 그래서 뭔가 막 우주가 무너지고 세계가 그냥 눈앞에서 확 사라지고. 뭐, 어마어마한, 무슨 차크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뻥 뚫리고, 뭐, 이런 어떤 강렬한 체험이 오느냐, 마느냐, 이건 지말적인 겁니다. 지말적인 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핵심이 아니다는 소리예요. 즉,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강렬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은 고사하고 그냥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그냥 기복적인 기도만 해도 뭔가 막 엄청난 체험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중고등학생들 수련대를 해도 뭐한 30분 염불만 시켜놓으면 거기서 뭐 뭔가를 막 체험하는 애들이 엄청 나오니까요. 이것도 이제 100% 이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즉, 어떤 마음 공부를 했고 수행을 하고 뭔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막 열심히 마음 공부를 했더니 수행을 했더니 뭔가 난 이런 체험이 있었더라, 저런 체험이 있었더라 하면서 뭔가 막확 뚫리는 체험을 하고 뭔가 막 가벼워지는 체험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펑펑 눈물을 흘리는데 막몇 시간씩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가벼워지는 체험도 일어나고 하늘에 붕뜬것 같은 체험도 일어나고 막 온갖 다양한 체험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실제 삶이 막 바뀌어요. 깨달음과 상관없이 갑자기 막 삶이 가벼워지고 내 여태까지 막 붙잡고 있던 수많은 그 괴로움들이 막확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런 체험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반드시 이렇다라고 할순 없지만 상당한 부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봐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뭔가 아픔이 많았거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몸에 아픔이 좀 있었거나
몸에 뭔가 이런저런 좀뭐 사고가 있었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든지 몸이든 마음이든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좀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고 뭔가 억압돼 있고 뭔가 막 그야말로 우리가 업장이라고 할 만한 것들로 이렇게 콱 틀어막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뭔가 그것이 내면의 어떤 아픔으로 이렇게 남아있거나 이런 이제 업장이 이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뭔가 신통자제함, 뭔가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 뭔가 뻥 뚫리는 것 같고, 조금만 했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어떤 분은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 막 10분, 20분도 안 했는데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그냥 한 20분 다란이만 해도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뭔가 막 이상한 체험들이 있고, 붕 뜨는 것 같은 체험도 있고, 온갖 다양한 체험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자주자주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심지어, 심리 치유하는 단체에 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릴 적 상처나 트라우마, 아픔이 많았던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냥 그런 체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대 이렇게 진행하고 이끌고 하면서 보면 정말 희한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이 불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심리치유하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어디 다른 종교의 어떤 수련회 같은 거에서 뭔가 희한한 어떤 막 현상을 막 일으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능엄경에서는 그 모든 유형을 이제 몇십 가지로 설명해 놓는데 그 유형에 보니까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형을 보면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난 이게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마장이라고 그냥. 능엄경에서는 전부 다 마장이라고 해놔요. 그런데 왜 마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걸려버리면 그게 전부 다 마장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흘려버리면 그냥 마장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강렬한 체험 같은 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른 그냥 순탄한 삶을 살아왔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런 뭐 강렬한 체험 같은 게 굳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옛날에 기도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을 이미 여러 번 겪은 사람들은 또 이제는 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어떤 삶의 궤적에 따라서 또다 서로 다른 사람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 몸에서 오는 체험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느낌, 감정으로 오는 체험들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 뭔가 이 지식적으로 뭔가 막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 막그 내면에 하여간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다섯 가지에서 각 방면으로 여러 가지의 체험 내지는 여러 가지의 마장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지말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이 당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한국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도 다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겁니다.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엄청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동반돼야 되고 이런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셨고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몇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그냥 아주 평이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법문을 듣고 나서 뭐 제자들이 뭐 엄청난 뭔가 엄청난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평이한 법문을 듣고 문득 가벼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수다함과를 증득했다. 그냥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법문 끝에 늘 그렇게 깨어난단 말이죠. 너무 평이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예를 들어 가섭존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가섭이 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알고 찾아가서 중간에 만났습니다. 곧장 절로 돌아오지 않고 가섭존자와 함께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설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가섭존자가 깨어났습니다. 첫 초전 법륜 때 다섯 명의 비구를 교화하잖아요. 다섯
다섯 명의 비구들에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에 대한 법문을 설했습니다. 법문을 설했고 그 법문 끝에 이 다섯 명의 비구들이 한 명 한 명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거기 그 내용에 뭐 어마어마한 막 우주가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 일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끝. 초기 선불교 선의 황금기라고 하는 그 당송시대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스님 한 분 밑에 문하에 있는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제가자들이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막 100명 단위가 넘게 깨어나고 견성을 하고 공부가 깊어진단 말이죠. 근데 법문 듣다 그냥 깨어났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체험, 어마어마한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또 예를 들어 체험도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와야지만 진짜 체험이야 뭐 이런 게 있다면, 정말 있다면 그 체험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그 선어록에서 그렇게 정형화된 방식으로 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는 어마어마한 체험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때는 그렇게 평이하게 깨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선은, 조사선 자체도 그렇고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조사선은 뭐였냐면 조사 스님이, 조사선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조사 스님이라는 혹은 그 큰 스님이, 주지 스님이 뭐냐 하면 법당에 부처님을 안 모셨어요. 왜냐, 주지 스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당만 있었습니다. 법당과 방장실. 그러니까 선원, 사찰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의 사찰들은 설법당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장실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대웅전, 뭐 선빵 이런 거 없었어요, 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300명 모여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 공간에, 설법당에 가면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도 없었어요. 서서 듣고 서서 설법하고. 왜 그랬냐면 자주 모여서 소참법회, 조참법회, 마참법회, 밥 먹고 틈나면 모여가지고 그냥 법담을 한 10분, 15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밭일하고 이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모여서. 그게 공부였습니다. 즉, 주지 스님이 법을 설하는, 그게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수행, 뭐 좌선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선의 황금기 때는 좌선하는 사람을 욕했죠.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되냐? 그러면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다, 이 멍충아, 이러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앉아있고 싶은 사람에게는, 뭐 본인이 앉아있고 싶다면 그거는 뭐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즉, 법문 듣다 깨달았는데, 그럼 어떻게 법문 듣다 깨달았느냐? 법문을 해줌으로써 제자들에게 저절로 발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문을 하면서 저절로, 야, 내가 이 생에, 금생에 깨달아야 됐구나라는 마음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 법과 공명하도록 만들어주고, 자꾸 이 자기 마음자리를 짚어주고, 그런 걸 통해서 도대체 저게 뭘까? 나는 이렇게 분별상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 스님은 이렇게 분별 이전을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나는 이렇게 죽비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그냥 부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게 도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이 법문을 들으면 저절로 돈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막 몰아붙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막 궁금함이 하늘 끝까지 가서 폭발하도록 막 만들고 이러질 않았어요. 그냥 법문 듣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1년 법문 듣고, 2년 법문 듣고, 3년 법문 듣고, 심지어 어떤 스님은 법문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한 3년 동안 밑에서 굳은 일 다 하면서 스님을 시봉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어떤 스님은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제 그 대처승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까지 있는 스님이었는데, 그 밑에 이제 제자로 들어왔어요. 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일을 시키니까 일을 하는데, 3년 동안 일을 하는데,
이게 스승님 옷만 빨아주면 모르겠는데, 그 뭐, 그 스승님 보살님하고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막 할 정도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법문 하나 들려주는 것도 없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스님, 저는 도저히 이제 스님인데 못 있겠습니다. 스님 뭐 도인이라 해가지고 내가 찾아왔더니만, 뭐 내 일만 시키고, 법문도 하나 안 해주고, 도인은 커녕 무슨 뭐 도인 걷지도 않은데, 뭔 도인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알았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법이라면 나한테도 있다. 나도 너한테 늘 법을 설해줬었다. 그 스님이 저한테 무슨 법문을 설해줬습니까? 네가 매일 아침 밥 해가지고 들고 들어오면 같이 밥을 먹어줬지 않느냐? 물 떠다 주면 물 먹어줬지 않느냐? 그게 법을 설해준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즉, 법문을 설해주고 법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제자들이 저절로 이렇게 스며들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저절로 이렇게 공명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선 오르게 보면은 문득 법문 듣다가 탁 깨어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다가 깨어나고, 아니면 시장에 가서 법당 장보러 시장 갔다가 시장에서 막 서로 싸우는 사람들 싸우는 소리 듣다가 깨어나고, 맨날 큰 스님이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듣다가 시장통에 장보러 내려갔는데 두 사람이 싸움이 붙어서 싸움 구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한테 너가 친구라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화를 막 바람내고 막 욕을 하고 하니까 이 친구가 미안했는지, 아 정말 면목이 없다, 그 말도 곧 깨달았어요. 본래 면목이구나 이게 하면서 깨달았단 말이죠. 뜬금없이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죠. 저한테 이제 자신의 이제 공부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 얘기 지금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그냥 늘 법문 듣다가 뭔가 이게 내가 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늘 있었는데, 그냥 늘 이렇게 이러고만 있었다가 늘 법문 듣고 그냥 그러고만 있다가 집에서 집안에 무슨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이 소식을 알았다. 또 이 법문을 꾸준히 듣다가 그냥 문득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문득 알게 됐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것을 이 조사선이라는 선의 방식이 나중에 이제 가나선이라는 이제 조직화된 수행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초기 가나선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후기 가나선으로 가면 이게 이제 가나선이 그 연불선과 또 유교적인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막 습합되면서 유의 조작하는 방식의 수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선빵들이 나중에 가면 깨달은 도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주지스님을 법 있는 사람이 주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지를 임명하고 그랬던 거니까 그냥 법납이 높고 좀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에게 그냥 주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법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가 됐는데 대중이 많은데 법문을 못하니까, 법을 설해줄 수 없으니까 숙제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연불해라, 다란히 해라, 능엄주해라. 그때 능엄주신앙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능엄주해라, 뭐 좌선해라, 화두 들어라. 근데 옛날에는 앉아있는다고 부처 되냐고 욕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중에 가나선의 흐름에 와서는 앉아서 오랫동안 끝끝내 버텨야 된다. 장좌부라 해서 눕지 않고 버텨야 된다. 끝끝내 버텼을 때 그때 힘이 생긴다. 물러서지 말고 화두와 한번 맞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이런 식의, 그리고 옆 앞에다가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칼을 꽂아놓고서는 깜빡 졸면은 면도칼에 이마가 확 피가 날 정도로 하면은 내가 정신 차리고 졸지 않지 않느냐, 졸음까지 이겨내가면서 화두를 들어라. 이런 식의 유의 조작하는 방식으로 화두를 몰아붙이는 수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은 이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 욕 얻어먹을 게 분명하거든요. 왜? 그 화두를 들고 막 맞부딪혀 싸워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이걸 타파해야 되는 게 가나선의 전통인데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을래니.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스님들 중에는 스님들이 스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계시고 누가 옆에서 시비 안 거냐? 그런 얘기해도 괜찮냐? 이런 얘기하는 스님들도 있을 정도고 스님 응원합니다 이런 스님들도 있을 정도고 이게 뭔 얘기라고?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그냥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요 웃긴 것이 가나선을 유의 조작하는 방식으로 막 맞부딪혀가지고 싸워 이기려는 방식으로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의심을 막 이만큼 키워가지고 나를 막 그 의심으로 막 몰아붙여서 억지로 막 앉아가지고 화두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걸 막 유의 조작으로 막 끝끝내 몰아붙이고 그래서 나를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가나선의 방식에서는 거의 막 숨 넘어갈 때까지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끝끝내 끝까지 갈 때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유의 조작의 방식으로 수행을 과도하게 유의 애쓰고 조작하는 불법은 무위법이에요.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것이라서 중도는 밀어붙이는 게 중도가 아닙니다. 그건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부처님께서 폐기 처분했던. 근데 그렇게 고행주의적인 어떤 가나선을 하면서부터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나타나도 가물에 콩 나듯 나타나고 선의 황금기 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깨닫는 그런 것이 그 이후부터 사라졌어요. 그런 전통이. 깨달음이라는 전통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이라는 게 가능한 거야? 깨달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깨달은 거 아니야? 육조스님 같은 분이야 깨달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뭐 어마어마한 큰 절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금생에 깨닫겠다 발심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한 명도 없더라는 게 그렇게 한국 불교가 바뀌어버렸어요. 왜? 깨달음은 우리에겐 불가능한 거야. 복이나 짓다가 선방에 문고리나 잡으면 복이나 질 수 있으니까 문고리나 잡고 공양이나 가고 스님들 뒷바라지나 하고 이렇게 복을 짓다 보면 나중에 몇 생 후에는 나도 스님이 돼서 여자의 몸 벗고 남자의 몸이 돼서 깨닫겠지 이런 식의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안 된다 뭐 제가자는 안 된다 어떤 스님처럼 장자부라로 막 10년 동안 눕지 않고 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분도 안 됐는데 내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망상이 당연한 얘기처럼 한국 불교에 그동안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유의 조작으로 몰아붙이는 나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수행으로 몰아붙이는 그 수행으로서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있긴 있는데 가물에 콩 나듯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문득 확인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깨달았다 보니까 보임인들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극한까지 나를 몰아붙이다가 몰아붙이고 몰아붙이고 몰아붙이다가 극한까지 가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이러잖아요.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죽을 정도로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확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확 포기하고 나서 툭 이걸 확인합니다.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6년 고행하다가 고행으로 나를 엄청 혹사시키다가 고행을 딱 그만두고 나서 우유죽을 받아먹고 앉았는데 며칠 안에 깨달았잖아요. 지금 가나선으로서 깨닫는 분들도 대부분이 극한까지 몰아붙이다가 도저히 안 돼서 확 포기해버려요. 놔버려요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때 소식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스님들 중에는 그렇게 딱 성품을 확인한 스님들 중에도 사실은 그렇게 성품 확인하고 나면 인제 입문이에요. 입문. 인제 명함 조금 내밀어서 내가 이제 불교 공부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이제 불교 공부 이제 좀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강렬하게 몰아붙이면 깨달음의 사건의 체험이 강렬하게 오거든요. 당연합니다. 강렬하게 몰아붙이면 체험도 강렬하게 와요. 그냥 이렇게 법문 듣다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성품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법문 듣다가 오면 슥 하고 와버려요. 그냥 이거였네 하고 그냥 문득 탁 전환 일어나 버리고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나를 강력하게 막 한계까지 몰아붙였던 사람들은 그 체험이 더 강렬하게 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밥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안 주고 배가 고픈 걸 끝까지 막 배가 고프도록 몰아붙여요. 아무것도 안 줘요. 물 안 먹으면 안 주고 밥 안 주고 너무 배고프게 막 몰아붙여요. 극한까지 몰아붙여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화려한 진수성찬을 갖다가 주면 그 음식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맛있겠어요. 얼마나 정말 막 감동적이고 막 맛있겠어요. 근데 맨날 밥 먹는 사람은 밥 줘도 뭐 그렇게 큰 감동 없어요. 그냥 먹을 뿐이지. 그냥 먹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지. 이걸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뭐가 달라요? 수행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스승이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체험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저렇게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또 물론 스승의 방식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하나 그 사람의 자신의 업에 따라서도, 자신이 뭐 가지고 있던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뭔가 상처가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괴로움이 큰 사람들은 문득 괴로움이 소멸되는 체험이니까, 괴로움이 큰 사람들은 이 괴로움이 탁 사라지는 체험이 크게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차이도 또 있고, 또 이제 법문 들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사실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게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 따로 없어요. 굳이 말로 한다면 뭐가 깨달음이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듣고 내가 깨달은 거는 모르겠고, 깨달은 건 모르겠고가 아니라 깨달은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벼워졌어요. 근데 옛날에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이었는데 고집을 그렇게 부리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 남들과 그렇게 막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부딪히지 않게 되고, 부딪히지 않게 되니까 인생이 되게 편하네요. 이상하게 그냥 법문 들었던 것밖에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막 엄청난 깨달음 얻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되게 편안해졌고, 크게 막 썽을 내고 화내는 것도 줄어들고,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것도 줄어들고, 삶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이건 깨달음입니까? 깨달음 아닙니까? 깨달음을 엄청난 뭔가 뭘로 깨달아서 뭔가 막 체험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측면에서는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죠. 그런데 사성제의 측면에서 보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선에서 보면 도노 점수라는 말이 있고요, 점수 도노라는 말도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점수 하나하나의 어떤, 내가 세속적으로 너무 많은 걸 쥐어왔고 너무 분별망상에 과도하게 집착해왔고 내 생각에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 법문을 들음으로써 저절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분별을 조금씩 놓게 된단 말이죠. 조금씩 놓게 되면서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남아있는 어떤 마지막 분별이 문득 소멸되는 어떤 그 도노의 어떤 전환의 순간, 그 순간이 또 분명히 오기도 하죠. 그래서 몰록 전환의 순간이 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에요. 내 업을 조복받는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면은 이제 해오처라고 해서, 해오처라는 표현, 도노를, 이 진울스님은 도노를 뭐를 도노라고 했느냐, 해오를 도노라고 해요.
증오를 도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증오는 완전 소를 키워가지고 완전히 원만하게 성숙돼서 완전 부처님처럼 딱 공부가 그야말로 다 된 이런 것을 증오라고 하고, 완전히 증득된 것을 증오라고 하고, 도노했을 때를 해오라고 그래. 해오. 해오는 이해하는 깨달음 이런 표현인데,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전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기보다는 소소한 변화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소화가 되는 체험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 수학 공식을, 수학 문제를 풀 때 나는 수학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는 몰라요. 왜 나왔는지 모르는데 공식만 외웠어요. 공식만 외운 사람도 어찌어찌 하다 보면 문제 풀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원리까지를 확 소화한 사람은 이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자기가 알고 풀어요.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쑥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소화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탁 소화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해오라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머리로 이해하는 그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그냥 탁 쑥 내려가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업습을 조복받는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보임이라는 소를 키우는 그런 수행,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알아차린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부터 알아차림이 시작되고,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신의 분별이 자기가 그냥 저절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저절로 수행이 그냥 삶이고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알아차림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화딱지가 날 정도로 자기의 분별이 옛날보다 훨씬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처음에는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분별망상이 많았었나, 이렇게 많이 끌려다녔었나 하는 것 너무 생생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여곡절이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맞나 틀린가, 내가 제대로 공부한 게 맞나 아닌가 의문도 들고, 이게 진짜 확철대오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계속 본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대한 뭔가 모를 확신은 있는데, 그렇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미진하달까? 그래서 자꾸 이걸 챙기게 돼요. 이 자리를 자꾸 돌아오려고 마음을 내게 되고, 자꾸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근데 자칫 잘못해서 머리로 막 정리해가지고 확인하려고 애쓰려고 하면, 이게 또 머리로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정리할 수도 없고,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본문을 듣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소가 사라져버립니다. 소가. 깨달음이 사라져버려요. 계속 깨달음을 챙기고 챙겨서 깨달음이 달아나면 어쩌나 하고, 이 깨달음이 맞나 아닌가, 이 깨달음이 왔다가 가는 것 같고, 이걸 챙겨야지만 있는 것 같고, 안 챙기면 없는 것 같고, 이런 세월을 오래 보내다가 문득,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쑥 체험으로써, 체험적으로 그냥 어떤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아, 소가 없구나라는 걸 딱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이고 소가 없네, 본래 소가 없었네, 깨달음이라는 게 본래 따로 없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문득 알아차리는 뭐 그런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서 공부의 길을 이제 하나하나 걷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나선이라는, 특히나 우리는 전부 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10년, 20년 전에 전부 다 여러분들 어떻게 수행해 왔어요? 저도 그랬는데,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나선도 하려면은 정말 목숨 걸고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막 버티면서 해야 됐었고요. 앉아서 다리 아프면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다리도 그때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리 아프면 바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정 힘들면 바꿔도 어쩔 수는 없으나 가능하면 버텨봐라. 버티다 보면 문득 그 괴로움도 사라진 때가 온다. 장자부랑 그렇다 치고 무릎 꿇고 이렇게 엉덩이 들어 올려서 호기합장, 장기합장을 한 다음에 금강경 7독을 엉덩이 한 번도 내리지 말아라. 엉덩이를 뭐 어쩔 수 없을 때 내려도 되지만
근기 낮은 사람들은 좀 내리지만 이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엉덩이 딱 꼿꼿이 펴고 허리 딱 펴가지고 근강경 칠독하는데 4시간 걸려요. 처음 하면 5시간 넘게 걸리고 입에 딱 붙었을 때 3시간, 뭐 3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그거를 허리도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걸 그냥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고 뭐든지 하여간 고행 오랫동안 앉아서 자산하고 오래 참선하고 오래 명상하고 다란히 만독 10만독 막 100만독 하고 기본 10만독을 해야 업장에 소멸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또 갑자기 어떤 또 젊은 처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본인은 매일 하루에 10,000배를 했다 하루에 뭐 3,000배를 뭐 밥 먹듯이 했다 그러니까 또 거기 뭐 또 갑자기 막 삐를 받아가지고 막 하루에 막 3,000배도 막 밥 먹듯이 또 해보다가 이러면서 우리가 수행에 왔잖아요. 고행주의적인 방식으로 고행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수행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그 수행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어땠습니까? 깨달았던가요? 깨달음의 안목이 있던가요? 오히려 내가 난 수행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상이 상만 더 늘어나고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의문 갖지 않고 한 번도 의문 갖지 않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자마자 출가해서 6년 만에 깨달아서 폐기 처분했던 고행주의라는 사실을 모르고 너무 고행을 닦는 것이 수행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것이 가져온 폐해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폐해도 있지만 더 큰 폐해 중에 하나는 강렬하게 밀어붙이니까 깨달음도 어쩌다 가물에 콩 나듯 오지만 오더라도 강렬한 체험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배가 고프니까 밥을 주면은 엄청나게 맛있던 것처럼 강렬한 체험을 동반하니까 그것만이 깨달음이야. 왜? 우리나라 고승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전부 다 강렬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렬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그러다 또 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노 점수 그거는 거짓말이야. 도노 점수는 아니야. 도노 돈수가 맞아. 한번 깨달으면 그걸로 뭘로 끝나는 거지 수행 더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도노 돈수가 깨달음이에요. 즉 뭘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게 깨달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깨달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뭐 부처님 같은 분이라든지 사실 역사 속에 뒤져봐도 제가 뒤져본 바로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육조 스님도 우리 조계종이 육조 해능 스님의 종단이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십몇 년을 보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됐다 싶어서 딱 법을 설하셨잖아요. 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나 그랬습니다. 누구나. 근데 뭘로 깨닫고 끝난다? 부처님처럼 탁 깨닫고 막 신통자제해지고 끝난다? 그런 법은 저에겐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없어요. 저한테는 적어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그런 깨달음을 찾으려면 그런 깨달음을 주는 스승한테 가야 됩니다. 저한테 있는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 평범한 내가 나로 돌아가는 이 평범한 이 일밖에 없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감기도 걸리고 부처님처럼 썩은 음식 먹으면 복통에 설사도 하고 제자가 먼저 죽으면 외롭다 하는 말도 하고 되게 인간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깨달음은 원치 않죠. 그런 깨달음은 싫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이고 그냥 지금 이대로 360도 돌아서 지금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예요. 아무것도 바뀔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기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달라져요. 완전하게 달라져요. 자기 내면이.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아, 삶이 무엇이구나. 내가 누구구나. 이 우주가 무엇이구나. 이 세상 모든 이 삼라만상이 무엇이구나. 이 진실이 무엇이구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유가 전혀 두렵지 않고 궁금하지 않습니다.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뭐 죽음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뭐 온갖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2500년을 궁금해하고 논쟁하고 아직도 두루 파 나눠가지고 싸우는, 윤회가 있냐 없냐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거든요. 참나가 맞냐, 진화가 맞냐, 무화가 맞냐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이런 무수히 많은 불교계 안에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논쟁들, 전혀 논쟁이 되지 않아요. 전혀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사실 알아요. 그런데 법을 밝힌 분들이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또 머리로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 있는 회상에 이제 다른 스님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스님 회상에는 어떤 제자들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큰 스님께서 하는 얘기가, 우리 회상에는 뭐라더라? 뭐 용과 코끼리와 뭐 저 하찮은 동물들 이런 얘기 비유를 들면서 다 그 모든 군상들이 다 함께 모여 있다. 전부 다 깨달은 도인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도 정말 그 육군비구라는 해가지고요. 그 쉽게 말해서 계속 사고만 치는, 뭐 내 나가기만 하면 살간 사고만 치고 오는 부처님 계율이 250까지 계율이 된 이유가 그 육군비구들, 걔네들이 맨날 나가 사고만 치고 들어오니까 자꾸 문제 일으키고 막 스님들과 싸우고 막 이러기만 하니까 그 계율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승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신이 이걸 믿을까 말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럼 제가 이것만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 뿐이다.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근데 저한테 와서 이런 거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스님이 이렇게 이게 맞다고 반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맞는 것 같은 거, 그게 맞는 거다. 왜? 본인이 내 근기가 어느 만큼 근기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그 본인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지는 그 인간공부밖에 없어요. 단 정직하게 찾아와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전화 뜩해서 머리로 이렇게 이해 안 되고 궁금한 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되면 저도 그분과 나와 인연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저를 그냥 궁금한 거 질문하는 사람으로 전화했으면 제가 그의 거에 맞춰서밖에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얘기는 당연히 못 해주죠. 근데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를 들면 꾸준히 법문을 와서 들으시면서 또 내가 어쨌든 제가 스님의 말이라면 제가 스님 스승이라 생각하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온다 한다면 무슨 얘기도 다 해줄 수 있죠. 좀 심한 얘기까지 둘이선 해줄 수 있죠. 이런데 가지 마라, 완전 사입이다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해줄 수도 있죠.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믿을 만큼 자세히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생각이 달라져서
딴 데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당연히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당연하고, 또 저 또한, 실제 저 또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제가 하는 김에 무조건 맞다, 이것만 맞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것만 맞는 게 어딨어요? 제가 하는 말, 저보고 제가 한 설법을 전부 다 타파하라고 얘기하면, 제가 설법 띄워가면서 얘기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반박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설법 내용이 다 틀렸다라고 검증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왜? 모든 말은 다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입니다.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중도잖아요. 중도는 특정한 견해를 주장하는 건 중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왜? 치우쳐 있는 걸 깨주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자성이 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따로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해도 견해고 없다고 해도 없다는 견해예요.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1, 2 중도 같지도 않고 그게 아닌 것도 아니다. 중도적인 견해로 보면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다고 얘기해도 안 돼요. 즉, 이 중도를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거에도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구나라고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윤회가 있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라. 없다 이렇게 결정하지 마라.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된다 결정하지 마라. 그거는 중도가 아니다. 왜? 결정해서 이거야 라고 하면 그걸 취하는 거고 그걸 집착하고 그걸 머무는 거잖아요. 그건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의식. 아니비 설신 의할 색수상행 식할 때 그 식이 하는 거예요. 식이. 자기 분별심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 말단을 자꾸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신통자지함이나 뭐 깨달음의 체험이 이렇게 돼야 되냐 저렇게 돼야 되냐 그걸 따라가지 말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뭔가 체험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몰라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제가 뭘 맞다 틀리다, 아 축하합니다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줘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이게 내가 확인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사람들 여기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아하 이건데 이거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 뭔가 이렇게 확인한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공부해라 이거예요. 꾸준히 공부해라. 그게 보임의 공부인지 보임 이전의 공부인지 모른다, 모를 뿐 하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확인해지기 전까지는. 왜? 해탈이 있고 해탈향이 있고 해탈직연향이 있잖아요. 해탈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탈직연향은 내 스스로 완전히 해탈했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검증이 돼버려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구나라고 확실히 이제 스스로 내가 이제 부처가 됐구나라고. 부처님 경전, 부처님 초기 경전 보세요. 내가 스스로 부처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부처다라는 이제 이런 선언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확고부동한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근데 그게 아직 아니라면, 이게 깨달음 이전이든 깨달음 이후든 견우를 했든 득우를 했든 아니면 계속 모구 소를 키우는 중이든 그 상관없습니다. 괜히 깨달았다 이러면 깨달았다는 상망 커가지고 법상이 자기의 공부를 방해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네 하는 이런 망상이 자기 공부를 방해하고, 그냥 모를 뿐 하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도 이거를 확인한 사람도 몰라요. 이걸 확인하고 나면 이걸 왜 모른다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알겠다 하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나도 몰라요. 모른다는 게 확실해지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그래서 육조 스님처럼 수많은 선사 스님들처럼 10년 후, 20년 후에 보는 거예요. 뭐 10년, 20년까지는 요즘엔 막 굳이 그때는 그 법문해 준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게 보임이 오래 걸렸지만 요즘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임 하는데도 그래 오랜 시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안에도 뭐 공부가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딱 결론 내려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 유보해보자. 그리고는 꾸준히 공부하자. 뭔가 미진함이 있다면 여전히 공부를 하자.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불이법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전 속아 사라져 버려서 깨달음이랄 것조차 따로 없구나 하고 그야말로 나는 지금 아직 견우도 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득 인우구망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근데 이걸 그게 더 좋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쯤 갔어. 내가 지금 이쯤 간 것 같아. 내 공부 이만큼 된 것 같아. 이걸 자꾸 규정하면서 공부하면 그게 망상이 되어가지고 더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이 공부는 빨리 내가 해치우고 내가 딴 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내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직장 잡기 전에 내가 6개월만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확 깨닫고 나서 내가 6개월 후에 직장 잡으려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은 직장 생활대로 하시고 마음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5년 10년 내가 계속 이 법문 듣고 이 법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공부하겠다. 그게 공부인의 자세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강렬한 체험이 있는 것과 그냥 슥 오는 체험이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강렬하게 오는 체험 같은 경우는 강렬하게 오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또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강렬하게 체험을 오다 보니까 그 체험했던 그 강렬했던 감정 그걸 깨달음이라고 오인해요. 오해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강렬했다 보니까 근데 그 강렬한 체험은 왔다가 가거든요. 그리고 왔다가 가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난 그 침체기에 빠집니다. 늪에 빠져요. 왜? 내가 깨달음이 왔는데 사라졌다. 그 깨달음을 다시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찾으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그 체험은 반드시 가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좌절과 절망이 남고 그런데 사실은 좌절과 절망이 남을 필요가 없는데 왜 없어요? 체험, 야 나에게 체험이 있어. 어? 체험이 사라졌어. 체험이 사라졌어 하고 아는 그게 그거기 때문에 어? 체험이 있네 하는 걸 아는 그게 그거기 때문에 체험이 사라져버렸어. 나는 깨달음이 없어져버렸어 하는 그놈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깨달음이 갔다고 왔다 가는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체험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강렬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심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또 이 그냥 슥 하고 온 사람들은 그래도 수많은 스님들 어록을 보면 뭔가 막 뻥 뚫리고 막 세계가 막 두 조각이 나고 막 우주가 사라지고 턱 밑에 쑥 빠지는 막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다라고 그게 있고 난 사람들은 보니까 막 얘기 들어보니 막 강렬한 얘기를 하던데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축복인 줄 모르고 그게 없었어요 하니까 의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 아 이건 깨달음이 아닐 거야. 그러다가 또 이래 있다 보면 이거 아니면 아닌 이게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바른 법문을 듣다 보면 이게 아닐 수 없어. 이거밖에 없어. 더 이상 없는데 뭐. 그런데 이제 세상 그냥 그야말로 쭉 평상심이니까 뭔가 나는 이 평상심이 깨달음일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뭔가 신비적인 거, 뭔가 신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깨달음일 거라는 이 막연한 생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할 때까지 나는 깨달음이 아니야. 그게 또 나를 동력을 공부로 또 끌고 가는 동력이 돼요.
그래서 양쪽 다 장단점이 있지만 무엇이 됐든 상관없다. 상관없다. 중요한 점은 체험이 오고 가더라도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일 뿐 내가 해탈 직연 안전하게 내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완전 자신 만만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하여간 끝까지 끝끝내 공부할 뿐이다.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난 모른다.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공부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린다. 이게 제일 최악이죠.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깨닫고 말고 할게 없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그냥 이게 다 깨달음이에요. 그냥 이대로 그냥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따로 있어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물한잔 마시는 게 깨달음인데 이걸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깨달음이 따로 없어요. 그냥 분별하지 않으면 그뿐이죠. 그게 해탈이잖아요. 자기가 묶었는데 묶은 게 풀고 나니까 그냥 풀어줬을 뿐이지 또 다른 해탈이라는 무슨 세계는 따로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이 세계밖에 없어요. 일진법계, 불이법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깨달음의 세계가 별도로 내 눈앞에 촥 펼쳐질 거야. 그렇게 펼쳐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봐야 갈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고 나도, 부처가 되고 나도, 가남으로 죽을 사람은 가남으로 죽을 수 있고요.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은 폐암 걸릴 수도 있고요. 폐암 걸려 죽어도 상관이 없어질 뿐이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이런 점은 있죠. 마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분별 망상이 사라지니까, 분별로 공연하게 잡는 무수히 많은 분별 망상이 사라지니까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나면 공연히 내가 만들어내는 괴로움들이 사라져요. 내가 의식으로 붙잡은 괴로움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져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병이 훨씬 올 확률이 적어지겠죠, 줄어들겠죠. 이등병도 달아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막 분별 망상에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한 달만 스트레스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금방 종합병원이 돼요, 몸이. 그런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때요, 한 달만 그 스트레스 속에 살고 나면 5만 가지 병이 다 찾아와요. 근데 문득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갑자기 그 많았던 병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생각 없어요. 저렇게 돼야 돼? 그런 생각 없어요. 머리 굴리는 게 줄어들어요, 그냥. 머리 굴리는 게 줄어들죠. 옛날 같으면, 이 직장을 가까, 저 직장을 가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맞나 틀리나, 머리를 엄청 굴리잖아요. 머리를 안 굴리게 돼요, 그냥. 인연 주어진 대로 그냥 살고, 살도 아님 말고, 인연이 주어지면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쉬고. 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쉰다. 그러니까 삶이 똑같이 사는데 가벼워지죠. 완전히 가벼워지죠. 죽음 상관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당장 죽음 눈앞에 둔 적이 없으니까, 누가 칼 들고 저를 찌르겠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뭐 그때 가서 또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뭐 하여간, 가벼워져요, 정말. 아, 죽고 사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정말 이게 아무 바뀐 게 없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고요. 또 엄청난 변화가 내면에는 있는데 겉으로는 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참, 아휴, 이게 참 죽었다 깨어날 일이죠. 이게 참 진짜 웃긴 일이죠. 이게 뭔 일인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가 익어가고, 아까 말한 이제 소소한 깨달음들, 이걸 그렇게 뻥 뚫리는 것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법문 듣고 내가 집착이 좀 없어졌다, 되게 가벼워졌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걸 점수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점수가. 그래서 지난 수신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몰록 도노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몰록 도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랜 전부터 그만큼 공부하고 다가오고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지금 봤을 때 한순간에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할 뿐이에요.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깨닫기는 뭐 개뿔에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분별하면 중생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일 없을 뿐이죠. 일 없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냥 일 없는 것이. 여러분들 조용히 바닷가에 가서 커피 한잔하면서 일 없이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깨달음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 있을 때도 깨달음인데, 번뇌망상 일어나는 그 순간도 깨달음인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공명하려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해상, 이 불교는 너무 어려워, 저 스님 하는 말은 너무 어려워,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되고요. 또 관문상이라고 해서 아 저 얘기 또 맨날 스님은 맨날 저 얘기야, 난 저거 다 들은 얘기야,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너무 쉽다는 얘기를 마음을 내서도 안 된다. 그냥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무언가가 달라도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뭐가 달라도 다르고,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해석해서, 색안경을 가지고 해석해서 듣겠다는 소리예요. 그 공부한 자세가 아니죠. 그게 분별인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난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다, 처음 듣는 얘기라는 마음으로 그냥 비운 채 들어야 돼요. 제가 정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참 어쩔 수 없으면서도 참 답답한, 안쓰러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1년 들었어요. 6개월 들었어요. 3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한 영상 하나를 한 3번에서 5번씩 들었으니까 한 1, 2천 번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혀 제가 하는 말에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본인 생각대로 해석해서 듣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당신은 설법을, 법을 설하소서,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듣는, 물론 그것도 좋진 좋은데 그게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너무 익숙하게 듣게 되면 맨날 하던 얘기 난 맨날 듣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한 번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늘 듣더라도 한 번쯤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 스님이 하는 얘기 중에 내가 모르겠는 얘기, 소화 안 되는 얘기, 이런 얘기 그냥 내가 한번 그냥 확 흡수해 보겠다, 가만히 작정을 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이 흘려서 그냥 버려버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머리로 소화되는 것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자기 식대로 소화해가지고 내가 소화됐어, 내가 알았어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소화 안 된 건데,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건데. 그러니까 모를 뿐 하고 난 처음 듣는다 하고 나는 몰라,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빈 마음으로 들어야 공부 진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 뭐 어마어마한, 뭐 여러분 뭐 발심은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부처가 안 되면 어때요? 부처가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 뿐인데,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그냥 일 없이 살면 되지 않나요? 물론 일이 있으면 그럼 뭐 일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일 없는 자리로 돌아오고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삶이 되게 가볍고 재밌게, 정말 유희삼매라는 말처럼, 일 없이, 일할 거다 하면서 일 없이 살수 있어요. 진짜 제가 여기 저 스님들 만나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루 일과나 우리 이 절에서 이렇게 있는 일들 얘기를 하면, 와, 스님 진짜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렇게 혹사당하다가 죽는다. 그렇게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 뭐 법회, 불교대학, 뭐 무슨 뭐 49제도 엄청 좀 많아요, 우리 절이. 게다가 뭐 이것저것. 그런데 정말 저는 그냥 이렇게 부산에서 2년이 저에게 주어진 휴가 같아요, 휴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휴가. 그러니까 일 없는 휴가. 일을 하는데 뭐그 크게 일이 없어요. 그냥 즐거운 휴가 같이 보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도 제가 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부족한 공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현실에서 삶에 이런 공덕들이 있구나. 야,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의 정말 공덕은, 이 부처님 법의 공덕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막 이렇게 살아도 참 좋다 싶은데, 이게 좋다 싶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다른, 뭐랄까, 공부가 뭐랄까, 좀더 깊어진달까?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 참, 너무나도 즐겁죠. 공부하는 즐거움. 아, 이게 공부의 즐거움이구나. 뭔가 기대감 같은 것도 있게 되고, 뭐, 알수 없는, 뭐, 이런. 그래서, 하여간, 그냥 이 공부를 정말 신심을 가지고 다짐을 해서 꾸준히 하기만 해도 자신의 그릇에 맞는 법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